방금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신생아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하나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뤄야 하죠. 특히 신생아는 머리로 숨을 쉰다는 이야기도 있어 머리를 만질 때 조심하거나 모자를 씌우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생아의 머리, 정수리 쪽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부위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숨구멍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폐입니다. 폐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인데 코와 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와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기도가 정수리에 연결되어 정수리로 숨을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방금 막 태어나서 덜 성장한 신생아라고 해도 기도는 코와 입에 연결되어 있지 정수리에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는 머리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두개골이라는 뼈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개골은 하나의 뼈인 것 같지만 사실 8개의 조각이 합쳐진 것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두개골 조각이 완벽하게 합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뼈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곳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신생아의 천문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후두골과 두정골을 연결하는 부분인 소천문. 소천문은 뒤통수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골과 두정골을 연결하는 부분인 대천문. 이곳이 바로 정수리에 위치한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처럼 천문은 뼈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게 됩니다. 천문은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문이 있기 때문에, 즉 두개골이 완벽하게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뼈조각이 움직여 머리 모양을 살짝 바꿔 조금 더 수월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생아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뇌 역시 아직 덜 자란 상태입니다. 태아 상태부터 조금씩 자라 5살까지 큰다고 합니다. 만약 천문이 없다면, 즉 두개골이 완벽하게 합쳐져 있다면 뼈에 가로막혀 뇌가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천문이 존재하는 것이죠. 두개골은 자라면서 점점 합쳐지게 됩니다. 아이마다 다르지만 소천문은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치게 되고 대천문은 2살 정도 되면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천문은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이기도 하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 튀어나오거나 쏙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문은 숨구멍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천문을 숨구멍이라고 부르고 신생아는 머리로 숨을 쉰다고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